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limit on, limit to, 그리고 limit of 이러한 전치사에 따른 limit의 의미가 변화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구독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사실 of는 아니었고 to와 on의 차이를 여쭤보셨는데요. limit to 하게 되면 to까지가 한계란 뜻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한계의 제한. 그런데 on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외부적으로 부과된 한계란 뜻입니다. 즉 내가 정한다 아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게 핵심인 거죠. 그리고 인위적으로 정한 한계 이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limit of는 뭐죠? 이때 of라는 건 of 다음 나오는 것의 한계 이런 식으로 해서 limit of a 하면 a의 한계 a가 가지는 한계 조금 다르죠. 즉 A가 미치는 한계 또는 A라는 한계 이런 식으로까지 해석이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Is there a limit to how much money I can spend? 내가 쓸 수 있는 돈에 한계 제한이 있나요? Limit on 하게 되면 외부적으로 부과한 거지만 이것은 그냥 내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거기까지 써야 되는. 그런데 여기다 만약 on 쓴다 알아듣습니까? 아무 이상 없이 알아듣고요. on이나 to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의미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황 속에서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 차이는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You should put a limit on the time you spend on your computer. 네가 컴퓨터에서 쓰는 시간, 컴퓨터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겠죠? 거기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Put a limit on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은 너 스스로의 제한이기도 하지만 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나보고 3시간만 하랬다. 아니면 회사에서 나보러 2시간만 하랬다. 이러한 느낌이 전달이 되죠.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 limit on your credit card is the maximum balance you are allowed to have on your card at any given time. 신용카드 한도죠. 이것은 신용카드 한도를 자기가 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서 정해줘 버리죠. 그래서 외부적 부과인데요. 이것은 maximum balance, 최대한 쓸 수 있는 잔고다 이거죠. 네가 허용된, 뭐 하도록 허용된 잔고입니까? have 하는 거죠. 가지는 on your credit card. 너의 신용카드에 갖고 있는. 그래서 신용카드 할 때 on 이렇게 쓰는 거 확인해 보시고요. at any given time, 언제라도, 아무 때라도 이러한 내용이 되겠죠. 이것은 신용카드 한도에 대한 정의인데요. 이를 통해서 limit on을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입니다. They include hospitality businesses being limited to takeaway. 그들은 포함시키는데요. hospitality business라는 것은 결국 요식업계에 해당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테이크어웨이니까요. 테이크어웨이라는 것은 결국 포장이죠. 음식을 포장하는 것에 제한된다. 영업행위가 결국은 대면 영업이 아니라 음식 포장해서 배달하는 쪽 아니면 포장했는데 고객이 가지고 가는 쪽으로 이렇게 제한된다는 뜻인데요. 그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요식업계도 그 부분에 포함시켰다는 느낌이 되겠죠. 그 다음에 Set screen time limits on your kids' devices. 느낌 오시죠? 아이들의 장치, 여기서 장치라는 건 여러 그 스마트 장치인데 거기에 한계를 둬라 이런 내용이 되겠죠. 부모가 한계를 두는 거죠. 그 다음에요. I must set a limit of 20 minutes. 나는 20분이라는 한계를 두어야 한다. 어떤 한계인지는 없죠. to, on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간이 20분이라는 한계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Some competitions test the limits of even the toughest endurance athletes. 일부 경기는 어떤 대회 같은 거죠. 심지어 가장 아주 강인한 endurance 하면 지구력 같은 거죠. 그것을 가진 운동선수들의 한계, 그들의 한계를 테스트한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limit와 뒤에 나오는 on, of, to 이런 전치사에 따른 의미 차이 알아보았습니다. 확연히 구분이 되시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겸손한, 겸허한 이런 식의 형용사 humble 그리고 명사인 humility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